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캘리그라프 윤준입니다. 오늘 처음 여러분한테, 저도 개인적으로 처음이거든요. 여러분 많이 호응해 주시고 같이 저랑 나누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저의 꿈은 캘리그라프가 아니었습니다. 공익 광고를 제작하는 디자이너가 꿈이었는데, 실제 미대 디자인과를 다녔었어요. 근데 군 제대를 하고 나서 개인 사정을 위해서 더 이상 학원을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때 진짜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진짜 방황을 하고 있었는데, 우연하게 캘리그라피라는 것을 제가 접하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한 결과 얻어 저의 꿈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어릴 적 디자이너라는 꿈이 해체되어서 지금의 제 모습이 캘리그라피로 재구성되어 꿈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네, 저에게 이렇게 소중한 캘리그라피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오늘 미리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오늘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캘리그라피라는 것은 아름다운 해체라는 뜻을 지닌 그리스어 칼리그라피아에서 유래된 전문적인 핸드레터링 기술을 뜻합니다. 칼리그라피에서 유래된 전문적인 핸드레터링 기술. 네, 지금 보시는 작품들은 저의 스승이신 이화선 작가님의 작품인데, 이쁘죠? 저런 반응한다고 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쓰는 게 쉬울까요? 쓰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렇죠, 어려워요. 사실 저도 캘리그라퍼인데 이렇게 고백하자면 저도 이렇게 못 씁니다. 비웃으시는 건지. 네, 2012년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여름이라는 주제로 한참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래 이거다, 이제 캘리그라피가 재밌어지는구나 라고 느끼게 될 만한 그런 작품을 그렸습니다. 바로 이 작품입니다. 여름. 펑치를 나무 다니면서 처음 봤으면서 뭐. 네, 아무튼 여름하면 떠나고 싶잖아요. 휴가의 계절이기도 하고, 저는 이 작품을 그릴 때 바다에서 요트를 타는 그런 여행을 꿈꾼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그렸습니다. 보이시나요? 바다에 떠있는 요트, 그런 모습이에요. 멍치지 마. 네, 이렇게 저는 어떤 여름에 대한 어떤 감정과 느낌을 글씨체로 표현한 게 아니라 구체적인 이미지와 그 상황을 연출하는 작업, 이때부터 단어의 모음과 자음을 해체하여 가지고 노는 것에 푹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꾸준하게 기존의 캘리그라피를 탈피한 작업인 탈 캘리그라피를 지향하게 된 거죠. 지금부터 이제 제 작품 몇 개를 보실 텐데, 제 작품 중에서도 사회 및 환경에 대한 주제를 다룬 작품들을 이렇게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보실 때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특별히 깊이 보시고 저와 깊이 생각해 주시고 저와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 벌목. 여러분, 벌목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광경이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나무를 자르는 거, 그죠? 쉽게 말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도로를 공사하는 그 현장에서 나무를 뽑는 것을 봤어요. 그걸 봤는데, 그걸 보고 나서 바로 이 작품을 작업했습니다. 바로 이 작품입니다. 알아보시겠어요? 또 뭐 하지 마시고. 네. 우리는 담배를 태우면서 우리 폐를 태우잖아요. 그죠? 담배 끊으세요. 그리고 나무를 베어버림으로 우리 지구의 폐도 태웁니다. 그런 모습을 발견한 거죠. 우리 인간의 욕심을. 설명드리자면, 벌이라는 글자는 불도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이라는 글자는 이제 곧 운명을 맞을 한 그루의 나무가 되었죠. 저는 볼목이라는 글자로 우리 인간의 욕심을, 그런 모습을 표현해봤습니다. 다음 작품,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이라는 SNS는 여러분에게 어떤 이미지인지 한번 바랍니다. 페이스북 많이 하시죠? 페이스북, 제가 기억하기로는 페이스북 처음에 되게 진짜 신선했었어요.
아, 이런 사람들 이렇게 사는구나, 연락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사는구나. 요즘 어떻습니까? 그렇죠, 광고 천재. 별로 보고 싶다. 전 찍었어요, 핸드폰에서. 페이스북. 자, 페이스북 한번 떠올려 보셨죠? 네, 저는 페이스북을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SNS의 순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전 특별히 변질되어버린 부분, 그리고 페이스북의 앞기능에 대한 부분을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페이스북의 피읍은 누군가를 폭행하는 현장을 표현했습니다. 그 나머지 글자는 그 현장을 촬영해서 업로드하는 사람들을 표현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렇게 우리는 페이스북을 이용하게 됩니다. 또 누군가는 또 이 업로드된 동영상을 보고 좋아요가 아닌 좋아요를 누르겠죠. 우리 현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페이스북을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다음, 추석. 민족의 대명절 추석,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나요? 용돈. 네? 용돈을 주실 나이 같은데, 그죠? 어떻게 보내셨어요? 아직까지 14시간 나갔던 것 같아요. 뭐 가족들 만나고 풍성하고 되게 따뜻하고 그런 친근한 이미지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가족들끼리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죠? 저는 추석에 다른 면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 작품인데, 풍성해 보이나요? 아니죠. 따뜻해 보이나요? 아니에요. 작품의 추석에 추라는 글자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 유일한 친구인 석이라는 글자의 강아지가 옆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현실이에요. 씁쓸하죠? 저는 그래서 추석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다음, 학대. 여러분, 학대라는 글자를 떠올렸을 때 여러분이 느끼시는 것과 제가 느끼는 게 비슷할 거예요. 여기서 웃음 짓고 계신 분들 약간 좀 위험하신 분들도. 네, 여러분, 학대라는 글자가 봤을 때 제가 제 작품을 통해서 그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시는 데 도움을 드려볼게요. 바로 이 작품. 학대. 학이라는 글자는 누군가를 학대하는 가해자가 되었고, 그리고 대라는 글자는 어린아이와 강아지가 되었습니다. 그 위에는 무슨 학대일까요? 아동학대. 밑에는? 그렇죠, 동물학대. 쉽게 동물학대가 됩니다. 그냥 글자만 봤을 때보다 작품을 보고 느껴지는 게 좀 더 쉽지 않나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나요? 네, 다음 작품은 로드킬입니다. 로드킬. 우리는 가끔 천천히 넘겨드려요. 너무 빠르게 되죠. 천천히 할게요. 로드킬. 우리는 가끔 도로가에 쓸쓸히 죽어있는 고양이나 강아지, 그리고 큰 동물로는 고라니까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끔찍한 모습으로. 이 친구들한테 도로에 뛰어들지 말라고 표지판에 붙이거나 교육을 시키거나 하면 애들이 차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걸러가요. 그렇죠?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하이디 씨 아시죠? 동물농장에 많이 나오신 분. 그분이 와서 산기슭을 막 헤매고 다니면서 막 얘네 뛰어들지 말라고 얘기하면 애들이 말 들을까요? 못 들어요. 어쩔 수 없이 운전하는 우리들이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명드리자면 로라는 글자는 고라니의 머리와 목, 앞다리가 되었고, 드라는 글자는 몸통, 킬이라는 글자는 몸통의 끝부분과 꼬리, 그리고 뒷다리가 되었습니다. 로드킬이라는 글자 보이시나요? 저는 그래서 우리 운전하는 분들이 좀 더 조심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 작품을 그려봤습니다. 다음 작품, 마지막 작품입니다. 아쉬우시죠? 아쉬우시면 저기 통로에 제 작품들 구경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극곰. 북극곰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네? 빙하? 북극곰 하면 빙하가 떠오르시나봐요? 그렇죠, 맞죠. 북극곰 그렇게 사니까. 콜라. 콜라. 코카콜라. 그리고 또
동물원에서 보던 그런 귀여운 모습, 그런 북극곰의 모습을 떠올리시고, 저는 북극곰의 다른 모습을 표현해봤습니다. 바로 이 작품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할 곳을 잃어가는 그런 북극곰, 불쌍한 북극곰, 배고프고 먹을 것도 없고 이제 살 곳이 이제 여기밖에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살 곳을 잃어가는 불쌍한 북극곰, 살려달라고 이렇게 울고 있죠. 저는 북극곰의 이런 북극곰이 처한 현실을 표현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몇 가지 보여드린 작품들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냥 한 단어라는 점, 단순한 한 단어라는 점, 그리고 그 단어의 한 획 혹은 한 음절, 해체한 작품들이죠. 그리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어떤 작품에서는 그 단어에 대한 이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아끼는 것에 대한 부분을 표현했고, 또 어떤 작품에서는 그 단어의 뜻에 대해 좀 더 설명하고 강조하여 재구성한 작품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재구성한 작품들을 여러분이 봤을 때 그 단어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게 제 작품 활동의 가장 큰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중요한 목적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무언가를 계속적으로 보고 듣고 이해해야만 하는데 그냥 그대로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흘려다니지 않고 우리만의 생각으로 그것들을 좀 더 바라보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제가 잘 나가지고 여러분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이랑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체하고 재구성을 하는 것의 본질과 이면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눈은 생각으로 떠지고 생각으로 감겨지는 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살아가면서 같이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고민도 일종의 생각이잖아요. 우리 고민이라는 생각을 통해서 우리만의 어떤 기준과 어떤 가치관을 세운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조금 더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생각이 풀리지 않는 날에는 술도 한잔 하면서 생각 대신에 정신줄을 풀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네, 저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전달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걸 어떻게 재구성하는지는 답은 없다고 봅니다. 이제 돌아가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셔야 되고 또 여러분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만의 방법인 캘리그라피라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렸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만의 방법이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캘리그라퍼 윤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